화이트나드 이동의 연주정면성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정부가 신규 공공택지 추진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 가운데 경기 광명 시흥이 3기 신도시로 선정됐었습니다. 그런데 광명 시흥이 신도시로 선정되기 전 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사전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죠. 이 의혹을 제기한 분입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이강훈 변호사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강훈 변호사입니다. 예, 민법과 참여연대가 함께 발표를 했던데 이거 어떻게 제보를 받으신 거고 이 의혹 제기하게 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2월 24일 날 그 여섯 번째 3기 신도시 후보지로 광명시흥 신도시가 발표되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당일 시민 한 분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 한 분께 LH 직원 투기 의혹을 제보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날 급하게 이제 확인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거 한 건만 같지는 않는 것 같아서 예, 예. 주변을 좀 더 들여다봤습니다. 그 당시에 왜 그걸 확신을 했냐면 그 필지에 이제 여러분의 공동 매수인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그 명단이 중복적으로 이제 LH 직원으로 파악이 되다 보니까 웹사이트에서 이제 확인을 했었거든요. 아, 이거 확실하구나. 예. 예. 그러고서 이제 관련 피드도 찾아보니까 거래금 규모가 상당히 커진 겁니다. 그럼 제보를 먼저 받고 확인 작업을 거쳐서. 네, 확인하면 예. 저희들이 더 찾아낸 거죠. 예. 그렇다면 이게 혹시 차명으로 갖고 있을 확률도 있겠네요, 다른 사람들도? 혹시 안 나온 것 중에서? 네, 그거는 이제 조사를 우리 이제. 그러니까 가능성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조사를 해봐야 되는 예, 예. 가능성 배제할 수 없죠? 예, 예. 예. 저희들도 그래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예. 조사해야 된다고. 예. 지금 그러면,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확인한 것들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사전 매입한 게? 네, 저희가 이제 그 참여연대 민변 민생위원회가 토지 등기부와 이제 LH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서 직원 명단 대조해서 파악한 것이 이제 LH 직원이 14명이지 않았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고, 14명. 그 다음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0건의 필지, 총 23,028제곱미터의 토지를 이제 99억 4,512만 원에 이제 사전 매입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LH 발표로는, 그 사람 진짜 이제 제3자의 동명이인이 있어서 취득자 중에 12명이 현직 직원이고, 예. 전직 직원은 2명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이제 해명을 했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현직 직원들에 대해서는 이제 즉시 직위 해제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 오늘 국토교통부가 이제 조금 더 이제, 업데이트를 해서 해명 자료를 내놨는데요. 예. LH 현직 직원이 매입한 토지는 저희가 그, 발표한 것 중에서는 10필지 중에 8필지였고. 예. 국토교통부가 찾아보니까 LH 직원이 매입한 필지가 4개가 더 추가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필지에서 2필지 빠졌다가 다시 4필지 추가됐으니 12필지가 된 거죠. 예. 네, 토지 매입한 직원은 한 명이 더 추가돼서 총 13명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조사를 하다 보니까 계속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참여연대가 파악한 필지 8건에 대한 그 현직 직원 매입은 맞았던 거고요. 예. 그 8건의 매입 금액은 이제 75억 1000만 원입니다. 예. 국토부가 이제 4개를 더 찾아냈다고 그러니까 매매 금액은 저희가 모르지만 더 당연히 더 늘어나겠죠? 예. 그러면, 예. 현직 12명, 그리고 지금 한 명 더 찾아서 13명이고, 전직 예. 2명 이렇게 되는 것이고, 네. 금액대도 뭐 100억 가까이인데. 예, 100억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빠졌다 다시 된다. 예. 네. 그러면은 뭐 대출도 많이 꼈겠네요? 네,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대출을 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사전에 어떤 정보를 파악했기 때문에 거액의 대출을 받아서 하지 않았나 싶고요. 예, 예. 그런 의혹을 충분히 예. 하실 수가 있죠. 예. 근데 처음에 매입할 때 이 땅이 농지였다면서요? 네. 그러면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거나 혹은 앞으로 농사를 지을 사람만이 땅을 매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사람들은 공무원들인데 어떻게 매입했을까요? 예, 공직자죠. 이분들이 이제 LH 직원인데, 원래 이제 우리나라 농지법에 경제유전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를 매입하려면 농업 경영 계획서를 제출을 하고, 예. 실제로 그렇게 이행을 해야 되는데요. 예. 하루 종일 직장에서 근무하는 LH 직원이, 막 일주일에 최소 3일 이상 농사를 져야 된다는데, 그거 어떻게 짓겠습니까? 그죠? 하루는 계속 쉬어야 되는데, 그건 말이 그렇죠.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영농 계획서는 사실이라고 믿기가 좀 어렵겠죠? 예. 현재는 이제 농업 경영 계획서를 형식만 갖추면
열반 이제 심각한 조사 없이 농지 구입이 가능하게 해준 것이 이런 이제 토지 투기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허점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실제 이제 저희 그 발표 참여했던 변호사 한 분이 이제 시흥에서 살고 계세요. 예. 그래서 이제 문제 투 이제 그 필지를 이제 실제 가서 좀 찾아봤는데 가보니까 묘목을 심어놨다는 거죠. 예. 영상에서 이제 일부 언론에서 이미 영상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수십억 원짜리 그 이 필지인데 이 매입금액을 생각할 때 거기다 묘목을 가꿔서 수익을 도대체 얼마를 보겠습니까? 예, 저는 전형적인 투기가 맞다고 예. 봅니다. 이게 뭐 비단 여기뿐만이 아니고 사실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방금 변호사님 말씀처럼 묘목 몇 개 심어놓고 과수 몇 개 심어놓고 뭐 그런 경우가 네. 있는데 지금 이 LH 직원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고 네. 이 대토 보상 기준에 맞춰서 지분을 쪼갰다고 하는데 이 대토 보상이 어떤 거 여보세요? 네네. 예, 대토 보상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이게요. 저희가 그 하나 예를 좀 들어볼게요. 예. 그 LH 공사 직원과 배우자 뭐 LH 직원 명단에 없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총 7명이 공동 매입한 그 4개 필지권이 있는데요. 예. 이게 22억 5천만 원에 샀습니다. 예. 이 원래는 한 필지였어요. 예. 5025제곱미터였는데 대토 보상이 가능하게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4개 필지로 쪼갰습니다. 그 후에. 예. 그게 이제 농지가 이제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개발 지역의 다른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게 가능해요. 아하. 이게 이제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부작용이 발생하는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대토로 다른 토지로 이제 이렇게 보상을 해준다는 건데요. 예. 이 토지 보상에 익숙한 직원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걸 통해서 개발 이익을 취할 수 있겠다. 예. 이렇게 판단하고 악용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예. 그 변호사 말씀 계속 듣고 보니까 이거는 굉장히 계획적으로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 네. 만일 지금 불거진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 직원들 LH 직원들의 도덕성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일 거라고 보거든요. 네. 지금 여당에서도 일벌 백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게 만일 사실로 밝혀지면 어떤 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제 사실이라는 게 이제 결국은 이제 공직자의 이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그렇죠. 어떤 예. 그런 취득이 됐느냐 이런 부분이. 인데요. 예. 부패방지법에 보면은 그 7조 2에 보면 그 이제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를 위반해서 이런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죠. 예. 또 해당 범죄를 범한 자와 그 범죄를 알고 취득한 그 제3자에 대해서 몰수 추징이 가능합니다. 아, 몰수까지? 예. 네네네네. 또 이제 공공주택법 57조에 보면요. 공공주택 사업자인 공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이 업무상 취득 정보를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면 5년 이하 또는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또 처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예. 처벌 규정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어떤 부분들이 나타난다는 거는 이제 심각해 윤리 의식에도 이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예. 말하자면 그 뭐 집단으로 뭐 어떻게 보면 투자 클럽 만들듯이만 해가지고 335 이렇게 그 개발 예정지를 투자하는 이런 문화가 있었으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그런 의심은 충분히 할 만하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뭐 매입한 땅을 몰수할 수도 있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이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화이트 칼라가 저지른 경제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가혹하던데 우리는 조금 미흡한 네.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 내부정보 이용해서 상장회사에서 예. 내부정보 이용해가지고 이제 비밀 그거를 이제 그 주식거래하면 예. 1년 이상의 징역을 처하게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것보다 이제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그 재산 취득 이게 더 약해요. 예. 예, 7년 이하의 징역이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약간 균형이 좀 그 상실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좀 더 엄격한 기준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꼭 형사 처벌만 능사가 아니라 징계도 되게 이제 중요한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정을 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특히 이제 우리 이제 정부에서도 이거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령 개정이라든지 뭐 또 징계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분명히 이제 논의할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 이제 이해 상충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국민들이 화가 나는 게 이 지금
이분들은 굉장히 좋은 아주 고급 정보들을 취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보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개발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듣고 또 선구안도 생기고 말하자면요. 그런 분들인데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개발 예정지 바로 또 그 저 공기업이 지금 그 개발하려고 하는 개발 예정지를 미리 사전에 이렇게 구입해가지고 하면은 그분들이 또 그 돈으로 보상을 받거든요. 만약 그런다 그러면 일반 국민들이 거기서 예를 들어 토지 수용을 당하신 분들 거기서 오랫동안 영업도 생계도 유지하고 하시다가 이렇게 하신 분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죠. 예예. 네. 알겠습니다. 이 조사 방법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일단 대통령은 오늘 전수조사를 하되 국무총리실이 주체를 맡아라. 뭐 국토부가 맡으면 아무래도 제식구 감싸기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네. 국토교통부에 있는 직원들도 조사해라라고 하니까 예, 예. 이제 감독을 하도록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예. 그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감사원에서 맡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지금... 예, 저희도 이제 감사기관으로 예. 감사원을 예, 고려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거고요. 뭐 국무총리가 나서서도 하셔도 좋고 뭐 그 감사원이 나서도 좋고 누가 하든지 간에 어쨌든 철저하게 조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감사원이든 국무총리실이든 외부 기관에서 맡아 가지고 철저하게 네, 외부 하면 기관에서 철저하게 예, 예. 하면 예, 얼마든지 예. 알겠습니다. 이거 그 만일 모르고 넘어갔다고 하면 이게 그 LH 직원들 투기한 LH 직원들이 나중에 엄청난 시세 차익을 올렸을 거라는 것은 뭐 쉽게 또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네네. 그럴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빨리 예, 발표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더 이렇게 많이 찾아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예, 예 그런 생각을 했었던 그런데 것입니다. 이런 뉴스를 제가 처음 접한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예예. 예. 예, 왜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 직원에 대해서 징계하거나 또는 뭐 이런 있잖아요. 청사 처벌하거나 이런 방법으로만 접근을 하니까 이런 어떤 일들이 계속 누적돼서 계속 발생하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제 그때 안 걸리면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조치들을 취해야 될 감독에 대한 부분을 취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개발 예정지를 발표할 때 항상 이런 부분들을 전설 조사하겠다 나오면은 그냥 가만 안 둔다 이런 식으로, 예, 해가지고 이제, 예, 좀 확실하게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비리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문화들을, 그 다음에 관행, 이런 징계 규정들 이런 것들을 좀 정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이 LH 직원들이 토지를 매입한 시기가 지금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 재직한 시기와 일치한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변 장관도 책임이 일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하는데 거긴 어떻게 보세요? 뭐 공기 그 당시에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는 시스템의 문제라 생각해요. 예. 그 전부터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됐었던 것들이 그냥 계속 그냥 오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문제 제기하는 것도 지금 그 직원 어떻게 해라 이게 이것보다도 향후 이 시스템 정비를 해라. 예. 그다음에 국민들이 신뢰를 갖도록 이런 어떤 징계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실히 완비를 해서 차제 이런 부분에 차제 이제 이 신도시 큰 신도시 지금 개발 사업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미리 터진 게 우리 전 저희는 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예, 예. 네. 그러면 이 향후에 발생할 부패들을 예방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에 어떤 환골 탈퇴하는 계기로 좀 LH와 그다음에 국토교통부가 삼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대통령이 전수조사를 지시했으니까 뭐 조사는 시작될 테고요. 네. 전수조사 시작되면은 뭐 지금 불거진 직원들 말고 또 다른 직원들 나올 가능성은 네, 여전히 배제할 수 없겠네요. 네, 네, 안 나왔으면 좋겠지만. 예. 예,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계속 제보 같은 걸 접수를 하고 있어서 예. 이게 이제 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 우려가 있고요. 또 뭐 거기 말고도 사실은 지자체 쪽에서도 사실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런 정보도 지자체 쪽에서도 다루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참 그런 부분들에서 제가 우려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수고해 주시고요.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강훈 변호사였습니다.
원로의 해안을 통해 정치사회 이슈를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원로에는 오늘은 민족화해협력범 국민협의회 고문이고 경실련 공동대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을 역임한 임명진 목사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목사님 그 최근 언론에 좀 모습을 안 드러내셔서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을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뭐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요. 예, 조용하게 지냅니다. 네. 예. 근데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본 기사는 안철수 후보와 목사님이 만났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데 어떤 말씀을 나누셨습니까? 아, 네, 뭐 안철수 후보와는 제가 한 10여 년 전부터 알던 사이입니다. 예. 옛날에 그 안철수 그 교수가 청춘 콘서트를 하면서 아주 돌풍을 일으킬 때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때 저도 한 번쯤 같이 그 안 대표와 같이 얘기를 했던 이제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예. 오래간만에 연락이 왔어요. 뭐 예. 점심이나 같이 하자고 그래서 뭐 점심부터 먹으러 갔죠. 뭐. 네. 아, 뭐 선거 얘기 안 하셨어요? 아, 선거 얘기했죠. 예. 뭐 그 자기가 지금 뭐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게 된 경위도 뭐 설명을 하고 뭐 예. 그래서 저는 좋은 얘기했습니다. 뭐 기왕에 나왔으니까 잘하는 얘기도 했고. 꼭 단일화를 해야 되겠는데 뭐 본인도 단일화에 대한 의지가 예. 있더라고요. 예. 국민들에게 감동이 되는 그런 단일화를 하면 좋겠다. 마음을 아주 내려놓고 마음을 내려놔야 이제 국민들이 감동을 한다. 예. 뭐 그런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네. 근데 제가 뭐 이렇게 정치권을 봤을 때 감동적인 단일화를 본 기억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그치 말입니다. 이제. 그게 걱정이죠. 그러니까. 예. 사실 서로 마음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또 제가 그런 말씀도 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역물이기 때문에 예. 근데 국민들이 이렇게 쭉 보면서 어떤 후보가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고 정말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비우는가 일을 하는가 뭐 또 어떤 후보가 나라를 위해서 정말 일을 하려고 나섰는가 답답한 예. 사람인가 예. 그걸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이제 그거는 진정으로 마음을 비우고 내가 나라를 위해서라면 뭐 떨어져도 좋고 또 후보가 돼도 좋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제가 안철수 대표에게 그거를 그 면을 좀 강조를 하고 권면을 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단일화를 협상 때 싸우고 욕심내지 말고 마음을 비우고 네. 양보를 하고 하면 오히려 국민들이 박수 쳐줄 거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럼요. 예. 네. 네. 그런 그러면 뭐 떨어지더라도 예. 안철수 후보는 다음번 대선 후보입니다. 예. 예. 그렇게 감동적으로 떨어져도 감동적으로 경선에 참여를 해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실패한다 하더라도 예. 뭐 다음번 대통령 후보입니다. 예. 예. 그런 조언을 했더니 안 후보의 대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 뭐 아주 굉장히 진중하게 듣고요. 예. 안철수 대표가 올해 한 10여 년 동안 보았습니다만은 상당히 많이 달라졌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이거 뭐 진심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 목사님께서 이번 보궐선거가 대선을 앞두고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네. 이번 선거에서 보수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 길 어떤 게 있을까요? 역시 지금 몇 번에 걸쳐서 보수가 지금 선거에 실패를 하였습니다. 예, 예, 예.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국민들의 마음을 아직도 얻지 못했다. 그거는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이 보수가 다가가지를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보수가 정말 이기려면은 모두가 다 보수라고 하는 분들이 마음을 내려놓고 정말로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야 이번 선거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 같지만 예. 아닙니다. 이거 정말로 그렇게 해야 이번에 국민들이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 그렇지 않고 뭐 또 뭐 정치 공학적으로 뭐 꼼수로 마음은 급해가지고 뭐 빨리 우리가 정권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욕심을 부리면 뭐 될 것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목사님도 뭐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또 나중에 국민의힘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도 맡으셨고 네. 지금도 그런데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입니다. 중간에 황교안 대표 체제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비대위 체제를 가고 있는데 2정당 또 제1야당이 계속해서 이 비대위 체제 가는 것은 국민들 보기에도 조금 민망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그렇죠. 본래 비대위라는 거는 정말로 어려운 때 비상사태의 비대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뭐 비대위 역할이라는 게 당에 있는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이 당을 운영을 하지 못할 때 그냥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당분간 이제 그 사람들이 당을 운영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를 맡아서 잠정적으로 뭐 도와주는 것, 잠정적으로 역할을 하는 것, 뭐 그게 비대위 아니겠습니까? 예. 이미 저 같은 경우에 딱 100일 했습니다. 예. 그 당이 무너질 때 무너지기 직전이었는데 어쨌든 당을 추스려서 전당대회를 해가지고 그리고서 뭐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고 그 다음부터는 뭐 당신들 몫이다. 뭐 그거 전 딱 100이라고 물러났습니다. 예. 뭐 그때 뭐 선대본부장도 해달라 뭐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아니 그 외에 이제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지. 예. 밖에서 잠시 도와주러 간 사람이 뭐 그것까지 하겠습니까? 예. 저는 비대위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특수한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뭐 이게 1년이 넘게 비대위를 한다. 좀 납득이 안 가죠, 그죠? 예, 상식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또 이게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자기 당을 자기 힘으로도 운영 못하는 사람들에게 누가 정권을 주고 그 정당을 누가 지지하겠습니까? 예. 그런 것도 좀 잘 생각해야 되는데 어떻게 뭐 국민의 이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내부적인 사정이야 있기는 있겠지만 걱정을 합니다. 예. 예. 복사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 국민의 힘이 전국 선거에서 4번 연속 패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다음 대통령 선거는 뭐 1년 앞으로 다가왔단 말이죠. 네. 그런데 그 진보 세력의 후보들은 자기 여론조사하면 1, 2위를 다 앞다투고 있는데 네. 보수 후보들은 지금 두 자릿수도 안 나오고 있단 말이죠. 네. 뭐 네. 이게 좀 보수의 위기라고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뭐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나 지금 뭐 지금 여권에서 1, 2등 하는 무슨 대통령 후보라는 분들 뭐 지금 현재 여론조사에서 앞서가기는 하지만 예. 지금 뭐 그 야권에서 소위 보수 진영에서 거론되는 인물들 무슨 지지율은 아직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지만 개인적으로 비교하면 무슨 뭐 여권에 비해서 못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예. 어떤 면으로는 뭐 훌륭한 분들이 지금 야권에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왜 도대체 지지율이 이렇게 예. 뜨지를 않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언론 환경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아직도 뭐 보수 진영 전체에 대한 국민의 냉소적인 그런 감정도 있는 것 같고 예. 그러나 뭐 아직 1년이 남았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처럼 선거 대선 구도가 펼쳐질 거다 그렇게는 안 보고 있습니다. 아, 좀 바뀔 것이라고 보시네요. 아, 그럼요. 네. 예. 그 목사님 모시기에 그 생각 또 염두에 둔 떠오를 만한 후보가 있습니까? 글쎄 뭐 제가 생각해서 뭐 대통령 후보가 결정되면 참 좋겠지만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그러나 아직도 저는 뭐 거론되어진 분들 말고도 아주 잠재적인 그런 후보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네. 예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예 네. 예. 자, 우리 정치권도 그렇고 우리 사회도 그렇고 요즘에 이 혐오 갈등이 너무 좀 만연해 있습니다. 과거에는 네. 뭐 남북 갈등이라든가 지역 갈등 뭐 이 정도였는데 요즘은 뭐 거기 플러스해서 세대 갈등 또 성별 갈등 뭐 이런 문제까지 불거졌고 네. 이 정치권에서는 이 갈등을 사실은 좀 풀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 정치권도 네. 싸우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 혐오와 갈등 풀 방법이 없을까요? 네, 이게 근본적으로는요, 정권을 잡은 사람들의 몫입니다. 사실. 예, 예. 큰 몫이. 예. 예. 그러니까 뭐 문 대통령도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뭐 국민 통합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근본적으로는 뭐 이렇게 정권을 맡은 책임진 사람들의 책임이 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갈등이라는 게 상식을 기초로 하면은 갈등이 안 생기거든요. 예. 상식이 무너지면 거기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 뭐 남과 북의 문제든지 무슨 뭐 무슨 남성과 여성의 무슨 예, 예. 그런 갈등이라든지 뭐 세대 간의 갈등이든지 특별히 정치권에서 되어지는 일이지 않습니까? 예. 이게 상식의 근거를 하면은요 갈등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예. 상식적으로 아 그렇지 뭐 우리 그냥 세상을 살면서 그냥 의례히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식이 있잖아요. 상식이 생기지 않으면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사회는요, 상식이 부족한 그런 그 사회가 됐는데, 이 상식이 사라진 이 책임은
선치권 여당이 있다고 생각하고 예. 특별히 나는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예. 네. 그 뭐 당연히 집권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어느 정도 책임은 있는 부분이겠죠. 아니 저쪽에 예. 책임 있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상식 말씀해 주셨는데 상식 이외에 지금 이 시기에 필요한 가치나 덕목 뭐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최고의 가치나 덕목이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염치도 알아야 됩니다. 예. 부끄러움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미래를 보는 미래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잖아요. 어? 그때는 뭐 이게 지나놓고 보면은 이게 너무도 이게 모렴치한 일이었다. 부끄러운 일이었다. 비상식적인 예. 일이었다. 이게 얼마 있으면 다 후회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여기저기서 예. 우리 사회에. 예. 저는 이거를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상식이라는 건 또 정직에 기초로 하는 거거든요. 예. 우리 사회가 지금 정직하지 못한 일이 많이 있어요. 예? 예, 사람들이 많이 아는 건데 말로 정직하게 진실로 지금 표현을 안 하거든요. 예. 그냥 우기거든요. 예. 거짓말을. 이런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가 또 우리나라가 갈등이 반복이 되고 불신이 반복이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 낙심하고 이러는 세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상식과 염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인터뷰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임명진 목사였습니다.